품질관리계획서의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방안은 단계별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인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의 설계, 소프트웨어 코드 개발, 단계별 테스트의 활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일어나는 형상관리와 변경관리에 대한 품질 확보 방안이 포함됩니다. 먼저 요구사항의 품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구사항 정의 단계 활동은 요구사항 식별, 분석과 기록, 변경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식별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요건을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사례 프로젝트에서는 3개의 이해관계자별로 도출해야 하는 요구사항의 종류와 작업 시점을 정의했습니다. 요구사항의 분석과 기록은 도출된 요구사항 중에서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대상을 선정하고 명세화하는 작업입니다. 사례 프로젝트에서는 분석, 기록, 추적에 3단계로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고 정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변경관리에서는 문서나 시스템에 정의된 요구사항을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변경사항을 추적관리합니다. 사례 프로젝트에서는 형상관리 담당자 주관으로 영향 범위를 분석한 뒤 프로젝트 관리자의 승인하에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요구사항 추적은 문서나 시스템에 정의된 요구사항이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추적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사례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단계시마다 작성하는 산출물을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설계 품질 확보 방안은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설계 활동과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사례 프로젝트에서는 아키텍처의 외부 전문가 검증과 프로토타입 등을 통한 개념 증명을 수행하고 상세 설계는 내부 동료 검토를 수행하도록 정의했습니다. 구현 품질 방안은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사례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코드를 대상으로 인스펙션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전체 소스에 대해서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해 코드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글래스박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커버리지 도구를 활용해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단계별 테스트 계획에서는 테스트 여러 단계를 정의하고 각각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사례 프로젝트에서는 V 모델을 참조해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계획했습니다. 각 테스트 단계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형상관리 방안으로서는 문서와 소스에 대한 저장 방법과 변경 관리 방안을 정의합니다. 사례 프로젝트에서는 SVN을 사용해 문서를 형상관리하고 프로그램 소스는 Git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정의된 변경 절차에 따라 반영하고 각 형상관리 도구와 레드마인을 연결해 전체적인 관리와 추적을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를 위한 주요 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